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IRA 입법과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에 네네. 따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추격 매수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거기에 답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IRA 세부 지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새롭게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금량이라든지 뭐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상신 EDP, 뭐 그 외 뭐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종목들 같은 부담스럽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좋게 말하면 순환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양극재라든지 응극재 같은 활성용 분말 그러니까 양극할 물질의 구성 소재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부품에서 재해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소재 가공 과정 같은 경우는 광물 처리 과정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서 부품에서 재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재의 어떤 원료가 되는 구성 소재가 되는 말 그대로 소재 그리고 이 소재와 연관된 종목들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품에서 재해가 되게 되면서 어쨌든 한국에서 그러니까 구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생산해도 이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 새롭게 또 부각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조달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증설에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증설에 나서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제외라든지 그리고 광물 처리 과정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서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 쪽으로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SKI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분리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인 국내 분리막 기업들의 분리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SKI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어쨌든 중국 부품이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SKI 테크놀로지가 또 북미 증설을 또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미 쪽에서 어떤 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에 걸려서 세로닉스라는 종목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NF 지분을 14.4%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LG에너솔루션 그리고 SK온 쪽으로 현재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에너지솔루션인지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140기가와트 정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 합작사를 통해가지고 129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증설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LNF가 앞으로 공급할 만한 양극재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도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새롭게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는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폭스바겐이란지 그리고 포드 쪽으로도 현재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SKC 같은 경우도 시간에 걸려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쪽으로 일정 규모의 어떤 동박 공급 가능성에 대한 계약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부 모델이 이 세부 지침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달받고 있는 이 부품들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테슬라가 이 공급처를 또 SK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동박 공급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1조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쪽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SKC, 세로닉스, 뭐 또 액트로도 있거든요. 액트로, 뭐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로운 신상 쪽으로 접근해보자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혜가 되는 새롭게 수혜주를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일단 원료인 광물이 중국에서 조달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수혜 기업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눈에 띄진 않지만 오늘 바이오 제약 섹터도 현재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니아 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4일날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규모를 달성하는 부분들인데 이전에 그 2월 달 마지막 주에 있었던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도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 달성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어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5년간 이제 민관 의료기기 R&D 투자에 한 10조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든지 그저 민간 쪽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주된 내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가 여기에 좀 부합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 유망 분야인 의료 로봇이라든지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식형 기기와 같은 신기술의 투자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식형 기기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탈모 쪽과 이제 바이오 탈모 쪽과 연관성을 좀 잇따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식형 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탈모 쪽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코슈 메디컬 제품을 현재 또 이제 공략을 바이오니아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연관성 때문에 바이오니아가 어저께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제품이냐면은 그 짧은 간섭 리보 핵산 기반의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 요게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용 어떤 제품과 이 식형 기기 전 연관성이 있다 좀 판단이 들다 보니까 이 바이오니아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때 유럽과 영국에서 화장품 인증 포털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 아마존 유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시장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 공략주는 바이오니아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47,300원 정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고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46,000원에서 47,500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밴드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목표 같은 경우는 한 57,000원 정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57,000원이 돌파가 되면 전고점도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